안녕하세요. 오늘은 말기암의 통증을 다스리는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책을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책 만나보셨어요? 저는 이 책을 10여 년더 전에 서점에서 만났어요. 이 책을 만나기 전에는 아로마 테라피를 해도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특히 정상적인 분들에게는 아로마 테라피를 마음껏 처방하고 또 스파에서 에스테틱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마누이신 분들에게는 에센셜 오일을 처방하기가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암을 지금 치료 중에 있거나 또는 수술한 이후에 림프 부종이 있거나 또 통증이 있거나 식사를 못 하시거나 잠을 못 주무시거나 또는 말기암 환자분들께서 아예 수술도 못 하시고, 정말 몸을 가누기 어려운 정도,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경우, 마약을 처방을 해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 그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아로마 테라피스트인 제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그분들은 여러 가지 서적들을 보고, 또 외국에 계신 분들의 정보를 듣고 아로마 테라피스트인 저에게 찾아왔어요. 아로마 테라피를 하면 통증이 완화되기도 하고 또는 암센터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데 할수 있느냐,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제가 경험이 없어서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유럽의 암센터에서는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도 하고 목욕요법도 한다는데 또 흡입요법 다양한 방법을 취한다고 하더라. 그러니 너도 한번 해봐라. 근데 제가 그때 상태에서는 임상 사례가 많지 않았어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원하는 대로 조금씩 한번 써본 거예요. 그랬더니 잠을 잘 주무신대요. 그리고 입맛이 돌아서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좀 덜하대요. 마음이 좀 편안해졌대요. 마사지를 받고 가시면 잠을 그렇게 잘 주무시고 몸이 덜 아프다는 얘기를 듣는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무엇을 할수 있겠구나. 분명히 방법은 있고 답은 있는데 제가 아로마 테라피를 했을 때, 그 20년 전에는요, 정보가 없었어요. 책도 없었고요. 누가 저를 가르쳐 줄 만한 스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안고 조금씩 그분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을 해봤더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암을 치료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그분들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입맛을 돌수 있도록 아로마 테라피를 처방하게 됐고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에센셜 오일과 마사지 요법을 적용했더니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아로마 테라피 서적들이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책들 중에 번역을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책들이 서점에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두려움도 있었는데, 이 책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를 반복해도 완전히 습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제 가까이다 두고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요 책입니다. 여러분도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한번 요 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판사는 솔가학이에요. 저자는 누구냐면 일본 분이신데요. 하세가와 노리코라고 하는 저자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955년생이시고요. 츠쿠바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호시 약학대학 약학부를 졸업하셨고요.
대학 시절부터 피부 과학이나 예방의학, 향기에 흥미를 갖고 다년간 연구를 했어요. 현재는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약사이고 자연식품 건강식품 컨설턴트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약사이면서 아로마 테라피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작은 책인데 갖고 다니기가 되게 편해요. 가방 속에 넣고 다니기도 편하고 이 김윤탁 회장님께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경이로운 치유의 빛에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중요한 내용 중간 정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아로마테라피는 방향요법을 이용하여 환자가 지닌 본래의 자연 치유력을 이끌어내어 회복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향기는 뇌내의 후각을 관장하는 세포를 자극해 심리적 불안감을 없애줍니다. 마음을 안정시켜 초조해하지 않고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자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저자는 우선 암 환자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암에 걸린 원인을 찾아냈을지라도 자책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암세포조차 자기 몸의 일부이므로 그것을 인정하고 위로하라 합니다. 저자는 암과 싸우지 말라 합니다. 암과 싸우는 치유 과정 속에서 새로운 스트레스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암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함으로써 암이 조용히 소멸되기 되어 가도록 유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주는 신비한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 신비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암은 내 몸의 일부이고요. 내 몸 안에 있는 세포예요. 그 암을 미워하잖아요. 내 세포를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이 마음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내 잠재의식 속에 내 아름다운 세포 속에 내가 사랑하는 이 세포 속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암세포가 스스로 소멸되고 건강한 세포가 내 몸 전체를 관장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베 히로유키 원장님께서 추천 글입니다. 지금 주목받고 있는 아로마 테라피란 제목인데요. 감수하신 분의 글을 한번 중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만 짧게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자신의 자연 치유력입니다. 의료의 목적은 병균이나 병원치를 제압하는 것이 아닌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최대한도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들, 이 저자가 쓴 내용 중에 다 중요해요. 책이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차례가 있는데요. 큰 제목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아로마 테라피란 무엇인가? 제2장, 아로마 테라피와 마사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영국과 일본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 영국 병원과 아로마 테라피 이런 내용입니다. 제3장은 암의 고통을 치유하는 아로마 테라피, 뭐 아로마 테라피의 심리 효과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파트 2에 보면 아로마 테라피 양리 효과에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4장은 아로마 테라피로 암의 고통을 줄이기예요. 여기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유튜브에 보면 말기암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는 처방전이 있어요. 그 에센셜 오일들을 브랜딩해서 마사지나 몸에 바르게 되면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통증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발장한 상태에서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고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가슴이 짠하고 아픕니다. 몸에 통증이 없어야 사랑하는 가족을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 번 더 눈 마주칠 수 있고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줄이는 마약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맑은 정신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5장은요,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마사지를 하는지, 어떻게 발라주면 되는지에 관련된 마사지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 6장은요, 암 증상과 고통에 알맞은 아로마 테라피예요. 제 처방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 7장은 에센셜 오일의 종류와 특징들이에요. 특히 암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에센셜 오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제 유튜브 동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아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내용을, 아주 중요한 내용들 몇 구절을 읽고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24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며 저자의 생각이에요. 네. 말씀드리면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자연 치유력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요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몸과 마음이 함께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상태로 나날이 그리고 서서히 높아지게 하는 요법입니다. 또 한 페이지 지나면 26페이지 읽어드릴게요. 우리들 인간의 신체를 물질 또는 물체, 물질이 아닌 마음, 정신을 담는 그릇으로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아프면 그것을 담는 그릇은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향을 맡은 후에 상쾌함은 마음과 몸을 함께 이완시켜주며 암세포를 포함하여 몸 전체의 세포를 안정시키고 자연치유력을 높여줍니다. 또 아로마 테라피 요법의 하나인 아로마 오일 마사지는 100% 순수한 대자연의 에센셜 오일로서 피부로부터 시작하여 전신에 그 유효 성분이 퍼질 때 매우 상쾌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셀프 마사지 외에 가족 간호하는 분들도 꼭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를 배우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나 간호하는 분의 사랑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이 마사지는 매우 유효합니다. 무미건조한 생활 가운데서 이 마사지는 후각과 촉각을 통하여 전신에 상쾌함을 줄 뿐만 아니라 환자 스스로 살아야겠다는 희망이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이건 정말 맞습니다. 매일매일 누군가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 몸에 구석구석 마사지를 해줬을 때 그 스킨터치가 이루어졌을 때는요, 내 뇌의 호르몬이 엔돌핀이 분비가 돼요. 이 엔돌핀은 우리가 외부에서 얘기하는 무르핀인 거죠. 마약 성분. 근데 그것이 내 몸에서 분비될 때는 엔돌핀이에요. 그 엔돌핀은 암세포가 자연히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엔돌핀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될 때는요,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는 암세포를 공격해서 제거하는 세포예요. 이 NK세포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이 마사지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엔돌핀을 촉진시켜서, 분비시켜서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거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암으로 인해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한 현대의학의 치료법을 보완하는 요법으로서 환자의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이 요법은 아로마 오일에 포함되어 있는 약효 성분이 부드럽게 작용하여 전혀 부작용이 없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간호하는 분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사지하는 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피부 미용을 한 지 33년째입니다. 올해 33년 동안 피부 미용인으로 살아오면서요, 고객의 몸을 만질 때, 누군가를 마사지를 하고 있을 때 희열을 느껴요. 내가 살아있구나, 너무 행복하다. 그 사람의 영혼을 느끼고 세포 하나하나의 에너지를 느낄 때마다
내가 살아있는 걸 느껴서 나도 모르는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걸 느끼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가족 여러분들도 또 간호하고 계시는 전문가 여러분들도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를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그 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NK-셀에 대한 내용,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셀에 대한 내용과 에센슈를 처방하는 내용들, 기법들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에센슈의 등급에 따라서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방울수를 사용을 할 때는 암환자들에게 에센슈를 사용할 때는 정상인의 3분의 1을 사용하셔야 되고 등급이 낮을 때는 많이 써도 되지만 등급이 높을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교육하는 내용은 전 세계의 최고 등급인 1등급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번 전신 마사지 할 때 세 방울에서 네 방울만 권장하고 있거든요. 욕조에 입욕하실 때도 두 방울, 세 방울 정도만 넣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시고요. 요 책 꼭 사서 보시면 가족 중에 또는 전문가시라면 아로마 테라피스트 전문가시라면 요 책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실 겁니다. 매주 한 권씩 책이나 리뷰를, 논문을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구독하기 할 수 있도록 많이 공유도 해주세요. 감사해요.